지금은 눈물이 안 나고 막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그 슬픔이 인간의 뇌로 인간의 온 몸으로 희한하게 다 스며들어 버려요. 꼭 영혼의 싱크홀을 만들어 버려요. 어느 날 마음이 툭 하고 꺼져 버려요. 죽은 자들이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나를 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이 8일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싶고 하지만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되는 위치라 많이 참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따뜻한 위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드실 수 있으셔요?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 더 이야기하는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되는 위치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저희 집이 딸만 셋인데 제가 이제 큰 딸이라서 사실은 제일 많이 슬프고 그렇지만 제가 울면 얘네들도 참고 있는데 더 막 난리가 날까 봐 그래서 더 제가 좀 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울어야지 우리가 더 엄마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건강해진다. 이건 울어서 말려야 돼요. 몸 밖으로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슬픔의 눈물이 절대 그냥 증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눈물이 안 나고 막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슬픔이 인간의 뇌로 인간의 온 몸으로 희한하게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게 지내길수록 반드시 스며들어요. 그리고 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영혼의 곰팡이가 되거나 아니면 싱크홀을 만들어 버려요. 어느 날 마음이 툭 하고 꺼져 버려요. 그러니 울어야죠. 언니가 50%는 슬퍼하셔라. 그리고 동생들하고 같이 우셔라. 그 눈물의 끝까지 가야 돼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우리의 느낌이에요. 너도 슬프고 나도 슬픈 이 느낌을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거. 근데 가족들만 그 고유한 그 기억, 시간의 기억의 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지휘해 줄 수 있는 건 전 큰언니라고 봐요. 그리고 집에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주 특이하게 관계가 나쁘지 않는 이상 마지가 동생들에게 갖는 정서의 지휘봉이 있어요. 설령 그 나이 차이가 별로 얼마 안 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동생들이 더 경제적으로 부자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가 갖고 있는 희한한 한국은 정서적 그 지휘봉이 있어요. 큰 누나에 대한, 큰 형에 대한, 오빠에 대한, 언니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이가 되게 좋으신 집안인 것 같으니까 언니의 권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언니가 반 정도는 언니의 슬픔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니의 슬픔은 슬픔대로 있는 거죠.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언니에게도 좋고 동생들의 슬픔을 밖으로 내뱉게 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울어야 그래서 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은 그럼 더 슬픔이 생겨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어렸을 적에 또 약간 가족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밖에서 이제 동네 5학년 누나한테 처맞고 들어왔는데 되게 쪽팔리잖아요. 여자한테 처맞았기 때문에 그럼 절대 울지 않아요. 집에 와서. 근데 이제 저희가 6학년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들한테 얘기를 해요. 누나가 이제 저 세 명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큰 누나는 일찍 서울 갔고 그러면 제가 너 어디서 맞았어? 그 누나가 너 어디서 맞았어? 이러지도 않아요. 어디서 맞았어 이 병신아. 아유 멍청한 새끼. 어디서 맞았냐고. 그러면 누나가 어휴 어디서 맞았어 이 멍청한 놈아 이럴 때 갑자기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 제가
명선이 누나가. 그러면 누나가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라 따라와 이 새끼야. 그러면 그때 또 눈물이 또 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요즘은 뭐 이제 뭐 가족의 의미가 많이 또 어른이 되고 각자 살면은 희미해지지만 어려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괜찮아 이런 것만이 아닌 나의 슬픔에 내 누나나 내 형이나 내 언니나 내 동생이 더 짜증나고 그럴 때 우리의 그 억눌렸던 슬픔들이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과 그 스트레스 강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그런 아, 저 사람이 내 편이고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라고 할 때 몸에서 물이 생기고 그 물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물질을 몸 밖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 슬픔을 계속 빼도 빼도 눈물이 계속 나와요. 왜? 슬픈 물질이 계속 엄마의 친밀감이 좋을수록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빼는 게 좋다. 그렇게 울어야 한대요. 어쨌든 어머니를 애도 오래 평생 애도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어머니를 간직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슬프면 나중에는 애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어머니를 우리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그래서 저는 산 자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죽은 자들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억 속에.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약해지면 이 슬픔을 밖으로 밀어내거나 그 슬픔이 자기를 녹여버리거나 태워버려요. 그러면 우리 전에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못 살거나 태워지기를 바랄까요?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죠. 그러니 힘들지만 우리가 그 먼저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마음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져야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네. 그렇지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새 따님들이 슬픔을 밖으로 꺼내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터가 단단해져서 어머니를 사실은 추모 공원에 모시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의 공원 안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30년, 40년이 있으면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 또 우리는 어떻게 시간들을, 삶을 보낼까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게 하는 또 주시고 남기는 선물인 것 같아요. 얘야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아빠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지 넌 생각해보렴. 그리고 슬프면 울어라.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먼저 삶을 떠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안 울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막 굳세게 이겨내고 이러면. 아니 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삶을 떠났는데 우리 애들이 하나도 울지 않고 막 잘 버텨내고 그런 것보다 좀 내 딸은 좀 너무 울어서 좀 직장도 좀 못 다니고 좀 이래야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았다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 20년, 22년, 23년 남편을, 동서를, 여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난 11월 암수술 후 항암을 치료 중입니다. 매 순간 이런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지난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잘 커가는 6명의 아이들을 보며 앞으로의 시간들에 집중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원합니다. 20년이라는 게 2020년, 22년, 23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편분이 2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2년에는 동서분이 돌아가신 거고 23년에는 여동생이 돌아가신 거네요. 다 그러면 이게 거의 1년, 2년 사이로 막 계속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습니까? 제 딸이 예약해줘서 왔어요. 딸이? 네, 혼자. 선생님 혼자서. 강연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솔직히 그냥 유튜브에서 짧게 그리고 TV에서 잠깐씩 보는 게 다였는데 이제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빨리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초면인데 아니 지금 나 지금 나 뭔 말입니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거 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화가가 이게 그림 잘 그린 사람인데 저 새끼가 이제 뒤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빨리 그 새끼 그림을 사라. 저 새끼 뒤지면은 이제 그림값이 겁나 오른다. 나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그 말이죠? 그 말 엄마 그 강사님 있잖아 강의 엄청 좋은데 이제 기억력이 얼마 안 남았대. 이제 그 새끼 정말 이제 강의 끝나고 지 집도 못 찾아가 빨리 정신 멀쩡할 때 엄마 빨리 들고 와 지금. 엄마 그래야 항암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래야 엔돌핀 나와가지고 암을 공격한단 말이야 엄마 지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참 맞아요. 저는 한 1, 2년 안에 선생님 이 정도 강도는 아니지만 야 이게 뭐 진짜 뭐 그 삼재 아홉수 그런 거 저 전혀 안 믿거든요. 복권도 안 사고 주식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살다가 보면 나 그런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이거 진짜 뭐 그런 거 아니야? 삼재 아니야? 뭐 아홉수 아니야?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날 만큼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거의 2, 3년 안에 막 지금 너무나 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또 이제 나한테 오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누군가가 구타라 그러면 굿이라도 할까? 이런 날들이 살다가 보면 좀 있긴 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날이 이게 나한테 오지? 막 정신이 없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너무 아플 때는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우리 복부를 막 지금 엄청 맞는 거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꺼지는 것 같아요. 밑으로 진짜 한없이. 그래서 전 오늘 여러분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진솔한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좀 몸이 아프거든요. 좀 몸살이랑 뭐 이렇게 근육 뭐가 있어가지고 관절 같은 데가 좀 길은데 그래도 이런 모임이 있는 게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숨을 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처맞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되게 아까 좋았는데 선생님이 죽기 전에 빨리 들어라. 처음에는 혼자 있으세요. 맞고 정신 못 차릴 땐 바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잘 안 낫는 거예요. 자존심 세니까 바로 일어나려고.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빙판에서 자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도와주든지 쌩까고 가면 조용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려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시작될 때래요. 근데 그 꽃이 서서히 떨어졌으면 좋았는데 동백처럼 떨어져 버렸네요. 동백은 어떻게 떨어져요? 그 붉은 그 아름다운 꽃인 채로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 우리 선조들은 동백꽃을 집 안에 심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뭐 이제 그게 붉은 채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영광이 사라질 때 서서히 사라지면 좋은데 그냥 예쁘게 핀 그 끝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동백꽃 심지 마라. 우한 온다. 그런 느낌으로 하신 거래요. 저기 선운사에 가면 동백꽃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있어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만 아는 노래네요. 그렇죠. 송창식의 그 노래 있는데 한번 집에 갈 때 유튜브로 다들 들어보고 가세요. 선운사의 동백꽃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수백 년 전에 심어놓은 거. 근데 동백꽃은 붉어서 영광일 때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삶이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졌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최고로 영광일 때. 근데 꽃이 떨어지면 뭐가 시작돼요? 열매가 시작되죠. 그게 보통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자기의 영광이 자존심이 어느 날 갑자기 쾅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니까 자존심이 세면 벌떡 일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울면서 본도로 꽃을 붙이고 있거나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회심리학에선 추자바다. 뭐라고 한다고요? 추자바다. 이제 꽃으로 살 때는 끝났어요. 이제는 열매가 시작되겠죠. 그 열매를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참 죽음이라는 건 이런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 어떤 말도 저는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고 저도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친구랑 오전에 카톡하면서 그랬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참 궁금하고 인간의 시간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뭔지 모르죠. 그건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누구는 천국을 간다고 하고 누구는 환생을 한다고 하고 누구는 원래 원소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에게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죽으면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사람은 죽고 나서 거기 가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죽으면 환생을 할 것 같다. 내리시고 죽으면 심하이다. 심하이에 손 든 사람들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근데 죽은 이후에 뭔지 저는 솔직히 제 소망은 있지만 확신으로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비추어주는 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라는 생각은 확실해요. 죽음이 비춰주는 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그건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다가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죽음에 저도 여러분도 맞이할 것인가? 그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해답으론 웃는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제가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뭔가 죽음의 두려움을, 죽음의 슬픔을 살짝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을 아는 채로 그래도 이렇게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가 한번 박수 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교회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교도 다를 수 있고 나이도 다를 수 있고 사는 지역도 다를 수 있고 성별도 다르고 뭐 그게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웃고 박수를 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가끔 혼자 있을 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목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멍때리는 거 말고 의욕이 없습니다. 슬픈 마음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디 계실까요? 엄마하고의 친밀감이 아주 기뻐하셨던 거죠? 네, 왜냐하면 회사 휴직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70kg에서 30kg 마지막까지를 제가 1년 동안 보았습니다. 엄마하고는 뭐 보통 뭐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긴 하지만 엄마하고는 좀 어떤 사이로 사셨어요? 사실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을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한 회사에 17년째 다니고 있어요. 이제 엄마 덕분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우고 칭찬받고 이러한 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기력하고 우울한 점이 좀 많아요. 아버님은 안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네. 그 찬송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버지하고는 그 관계가 좀 안 되세요?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보수적이고 좀 칭찬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액션이 좀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주는 딸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들어갔을 때 뭐 우리 딸 너무너무 멋있다. 엄마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있고 엄마 나 뭐 대기업에 입사했어. 자만하지 마. 자만. 자만. 겸손. 항상 겸손. 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야. 이런 부모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때까지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게 너무 힘 빠져요. 진짜 너무 힘이 빠져.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냐? 아니면 뭐 시큰둥한다든지. 결혼을 하셨을까요? 네, 엄마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분하고는 좀 그래도 엄마하고의 그런 관계에는 조금 덜 되나요? 네,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조금 속은 안 그런데도 표현이 조금 건조하다든지 투박하다든지라고 느끼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교육진행 업무를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해진 그런 포트폴리오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좀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뭐 하는 게 습관이 좀 되다 보니까 사실 영혼이 없다, 거짓말 같진 않은데 솔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남편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목소리네요. 두려움과 예의가 느껴지는. 네. 네. 그래도 남편분이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배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쉽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외모에 대한 매력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와 억양과 뉘앙스에 대한 그게 인간에게는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말이라도 뭐 그랬어 뭐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 희망적인 건 선생님이 그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도 하고 있고 인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정만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정이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금의 상황이 특성을 갖고 온 원인을 얘기하신 것에서 정답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업무를 하시기 전에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대기업이 군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맞죠. 대기업 좀 큰 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맡으면 매뉴얼대로 딱딱딱딱 해야지 뭐 너무 각각 사람이 많으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못 버텨요.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나고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3시간, 4시간을 말하고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하면 좋은데 예전에 했어요. 너무너무 그걸 해드리고 싶고 지방에서 오셨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 이거 본다고 그 먼 거리를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300명, 200명 하고 딱 이제 딱 끝나는 순간 완전히 이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진 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여성분들입니다. 나 팔짱 껴도 되죠? 안 돼!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는 막, 뭐 이렇게 막, 하트 해주세요! 막 이런 분도 있고 막. 근데 지금 내 감정 상태나 내 에너지가 그게 아니야. 어떤 분은 이것도 같이 하자는 분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웃으세요! 나 한 번 찍는 거야! 자연스럽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선생님 말씀하실 대로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의도는 너무 좋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가짜 웃음이 나가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이렇게 예, 그럼 이게 좀 긴장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아 긴장 많이 하신다 무대에서는 엄청 이거 잘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진 찍을 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연예인이고 뭐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양해를 구해온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아쉬워요. 저도 다 사진 찍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사인이라도 뭐 책이 뭐가 의미 있습니까? 그냥 뭐 핸드폰이나 또 여러분이 또 수표를 주시거나 그럼 제가 사인해드리고 싶죠. 근데 사실 인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업무의 특성이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매뉴얼화, 기계화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너무 간단해요. 조금 더 릴렉스되고 이완되고 부드럽고 이런 거를 선생님이 의지를 들여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물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물드신 것처럼 소프트한 거에도 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추천하는 건 어색함의 강을 지나야 한다. 어색함의 강물을 몸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 전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라워요, 지금. 자, 그러니 선생님, 어색함의 강을 지나야 됩니다. 안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1-20%의 어색함은 지나가자. 그리고 우리와 정말 애정하는 관계의 사람이 우리를 떠나는 것 자체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공을 벽에다 딱 치면 딱 이렇게 오고 또 이게 또 우리가 이게 관계성에 살아있음인데 그 엄마가 지금 갑자기 안 계셔서 내가 친 공이 블랙홀로 그냥 마냥 떨어지는 느낌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게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는 것인가? 제가 만약에 먼저 죽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같이 자기의 삶을 버리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인가?
특별히 애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이렇게는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든 바로 좋아지지 마라. 그건 좀 섭섭하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죽었는데 그분이 죽음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한 건데 오케이! 우후! 바로 김미경 원장님으로 갈아타야지. 오은영 박사님이나. 그러면 좀 섭섭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애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애도를 잘하려면 건강해야 애도할 수 있어요. 슬픔을 잘 간직하려면 건강해야 슬픔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애도하시려면 운동하십시오.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좋은 내용 듣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40대라면 제가 50대라면 우리의 부모님이 80대에 돌아가셨는데 남은 시간 30년이에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별은 우리에게 다시 지금의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소중한지를 계속 알려주는 사실은 그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난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관계 맺지?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꼭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하고 그래도 사이좋게 잘 지내라. 어색하더라도 우리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씨가? 김씨입니다. 네, 그러면 김서방한테 좀 살갑게 해라. 남편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살갑게 해줘라. 어색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이게 좋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직접 하시기 쑥스러우니까 카메라 보시고 아내분한테 30초 메시지 한 번만 해주세요. 아내 되시는 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 부릅니다. 이름. 그럼 이름 부르면서 30초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시죠. 사랑하는 기경아,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그릇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나도 조금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할 테니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할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 뒤에 사자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해주세요. 사줄게. 샤넬. 샤넬 사줄게. 10년 전에 큰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의 자녀를 특히 지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손주를 지금도 함께 살며 돌보고 계시는 83세 친정어머니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도 드리고 작은 딸인 저도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내면의 건강함도 잘 챙기시길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10년 전에 언니가 그러면 하늘나라 먼저 가셨는데 그때 언니가 만약에 지금 계시다면 언니는 몇 살입니까? 언니가 지금 살아있으면 54세입니다. 54세. 네. 어머니 한번 어머님 저 강연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따님이 오늘 오자고 해서 처음 들으셨어요? 네, 오자고 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너무 정말 제 마음에 아주 깊이 감동되고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올해 85세 되셨는데
엄마 지금 서울에 오셨어요. 이제 제가 어제 수술해서 엄마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귀 수술한다는 거에 엄마가 엄청 이렇게 막 반응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한테는 거짓말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이제 회복이 안 됐으니까 형제들은 지방에 콘서트 있다고 얘기하고 오지 마라. 가족이지만 거짓말만 늘어나더라고요.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큰딸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좀 이렇게 좀 그 시간이 다 지나셨나요? 어떠세요, 어머니? 힘든 줄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아기를 제가 키우게 됐는데 지금 10년 됐는데 걔가 지적 장애예요. 아. 네,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사랑을 많이 줘야만 애가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항상 지고 걔할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며 이게 잘 지내고 있고 또 지금 와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네, 교회를 잘 가고. 또 교회 가서 선생님 노릇을 한다 그러면서 집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아이가 어렸을 적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는데요. 봄에 뭐가 막 많이 날릴 때 여기가 이제 부어서 숨이 잘 안 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응급실로 가고 이제 제가 핸드폰을 당연히 안 갖고 오잖아요, 강연 때. 이제 들어가 보니까 20통, 30통이 온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이제 보통 그런 게 좋은 일들은 아니잖아요. 종교가 있는데도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 내 목숨을 주고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목숨을 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도 시험 두 번이나 봐서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공부 못하는 데 가서 친구들한테 돈 뺏기고 엄마한테 말 못하고 그래서 나는 왜 제때 남들이 하는 거 보통도 못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창우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아, 내가 사는 내내 내가 인생에 적응 못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매 순간 저런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봤겠구나. 그리고 때로는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든 삶의 어떤 무엇인가가 저는 우리를 그렇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와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소중한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이 언젠가는 믿어지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터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